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단에 계시다가 바른미래당 후보로 광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드셨는데요. 출마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 독점으로 민주당 지배하에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시가 발전한 점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적폐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부정부패, 또 이권 다툼, 그리고 뭐 측근 비리.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싹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있는 썩은 물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 새로운 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그 신념을 갖고 제가 그 새로운 물이 되겠다 이런 그 신념으로 시장직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광주시장 선거가 사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출마한 지가 사실은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하고 제가 있는 바른미래당이 사실 양강 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별로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이거 좀안 되겠다. 대한 정당이 나서야지 민주당 독점으로서는 시가 발전을 할수 없겠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바른미래당, 저 전덕영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도에서 앞선 이용섭 후보가 높은 당 지지율까지 더해서 우세한 상황인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내세우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대학 강단의 이제 교수입니다. 다른 분들과 달리, 다른 분들은 이제 정치 경험이 뭐 화려하다든지, 또는 뭐 관료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쭉 학생들을 평생 동안 가르쳐온 교수로서 네. 정치권에 전혀 뭐 빚진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동안이나 선거를 끝나고 나서 제가 뭐 농공행상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자신의 강점 중에 하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생물공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광주를 선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제 강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광주의 4차 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4차 산업은 수많은 정보, 그걸 빅데이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선으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겸하고 또 초미세의 마이크로 기계공학을 거기에 덧붙이고 또 발전된 생물공학, 또 발전된 화학 나노공학 이런 것들이 총 집결된 융합 학문입니다. 네. 이 4차 산업은 지금 바로 우리 바로 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그동안 전통적인 관료 경제, 낡은 이념으로 포장된 그런 경제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미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4차 산업으로 반드시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적임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광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로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광주의 가장 큰 문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꼽으셨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차세대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같은 이런 그 자동차 산업, 또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그린 산단가 곳에 친환경 미래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완결을 하면서 관련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광주의 일자리의 약 9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청년 벤처타운을 건립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도 하고 회사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이제 만들려고 그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들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등산과 광주천 그리고 영산강을 잇는 이 생태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생태벨트 어떤 겁니까? 네. 무등산은 뭐 높이가 한 1200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광주에 있어서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넉넉한 품을 갖는 그런 그 명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꼭대기에 이제 뭐 방공포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기간 내에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무등산을 그야말로 광주 시민의 품으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관련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들 무등산 주변의 시설들을 잘 확립을 해서 무등산에서 광주천 그리고 영산강에 이르는 곳에 생태 벨트를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1년 내내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그런 그 광주천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황룡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벨트를 조성을 하고 또 우리 광주 시내 여러 군데 복개된 길에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급적 걷어내서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네. 또 5.18에 대한 내용도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5.18,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네.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이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상규명이 더 먼저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5.18 당사자 또 광주 시민의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친일 인명사전처럼 5.18 범죄자 내지는 부역자 그리고 광주 시민을 폄훼하는 무리들에 대한 5.18 범죄자 인명록 책자 그것을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을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또 5.18을 이제 문화 행사로 완전히 승격을 해서 네. 그야말로 5월 주간이 되면은 5월 정신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큰 행사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광주 정신을 전파를 해서 우리 광주를 위대한 광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장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평생 교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관료, 퇴직 관료라든지 또는 퇴직 언론이라든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광과 주변에서 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빚을 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서 시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생물공학자로서 다른 분들하고 그것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위대한 광주를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